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네. 책상 시리즈. 나이대별로 준비를 해봤고요. 20대, 30대, 40대 쭉쭉쭉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은 20대부터 맞는 색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에 맞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뭐 개묘년은 토끼가 검은 토끼죠. 근데 뭐 다른 분들 보면은 뭐 검은 토끼 해에 무슨 색깔을 하면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정말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 알려드리는 거 그냥 오픈하자 이런 생각으로 오픈을 그냥 확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기록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생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적의 효과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상담할 적에 알려드리는 그런 색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근데 90%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적의 효과라고 생각하시고 연도수를 호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잘 기록을 하셨다가 평생 색깔이니까 그 위주로 옷을 입으시든 액세서리를 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20대부터 시작을 할게요. 20대 자녀를 두셨거나 20대이신 분들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양력 기준입니다. 음력 기준이 아니고 색깔은 양력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은 2003년도 2월 11일부터 그리고 2004년 1월 21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2004년 1월 21일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흰색이랑 노란색 그리고 여자분들은 붉은색이랑 푸른색 그러니까 그 색깔 계통으로 입으시면 되고요. 그 색깔 계통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2년 2월 12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흰색이랑 노란색 그리고 여자분은 노란색이랑 붉은색 그리고 2001년 1월 24일부터 2002년 2월 11일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노란색 그리고 붉은색 그리고 여자분들은 흰색 노란색 그리고 2000년도 2월 5일부터 2001년 1월 23일까지 태어나신 남자분들은 붉은색 그리고 푸른색 그리고 여자분들은 흰색이랑 노란색 그리고 1999년 2월 16일부터 2000년도 2월 4일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랑 흰색 그리고 여자분들은 노란색이랑 붉은색 그리고 1998년 1월 28일부터 1999년 2월 15일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랑 붉은색 여자분들은 푸른색이나 검정색 그리고 1997년 2월 7일부터 1998년 1월 27일까지 태어나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푸른색이랑 검정색 그리고 여자분들도 똑같이 푸른색이랑 검정색 그렇게 입으시거나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1996년 2월 19일부터 1997년 2월 6일까지 태어나신 남자분들은 푸른색이랑 검정색 여자분들은 노란색이랑 붉은색 그게 좋고 그리고 1995년 1월 31일부터 1996년 2월 18일까지 태어나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랑 붉은색 그리고 여자분들은 검정색이랑 흰색 그리고 1994년 2월 10일부터 1995년 1월 30일까지 태어나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흰색이랑 노란색 여자분들은 붉은색이랑 푸른색이 좋습니다. 그래서 20대 분들은 지금 제가 다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색깔에
이렇게 옷을 입는다든지 액세서리를 착용한다든지 그러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단지 풍수에서 봤을 적에 재물의 운기는 토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노란색 지갑이나 흰색 지갑 아니면 검정색 뭐 요런 게 좋고요. 붉은색은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만 그렇게 피하시고 지갑은 조금 신중하게 웬만하면은 뭐 검정색이나 뭐 흰색이나 뭐 노란색이나 이쪽으로 가시고 그냥 다른 액세서리들 아니면 옷이나 속옷 뭐 요런 거를 본인이 맞는 색깔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착용하시고 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건 평생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부적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하게 구독자님들 유용하게 잘 쓰십시오. 네, 여기서 책상 시리즈 20대 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